깊고 깊은 숲속, 완벽히 낯선 공간에서 홀로 길을 잃었을 때 우리는 이런 두려운 상황에 보통 어서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지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가 뿐이 만난 사람에서는요, 완벽히 낯선 두려움을 피하지 않고 되려 그 안에 숨은 경외로움과 낯선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작가 김현숙 작가를 만나보겠습니다. 오름의 고요함 속에 가만히 귀 기울여 본 적 있으신가요? 고요함이 품은 이야기들을 작가의 그림을 통해 들여다봅니다.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전시 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이 전시는 제가 2009년도에서부터 올해까지 그렸던 작품, 그 중에는 거의 다 전시되었던 작품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거 작품들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스토리로 하나 이렇게 엮었어요. 그래서 책을 만들고 그 책의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따라서 한번 전시를 이렇게 훑어보는 그런 구성으로 전시가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2005년도에 여기 이사 왔을 때 검은 오름에 가서 길을 헤맸던 어떤 그때의 그 기억과 그때 인상을 그림으로 그렸었고, 그 그림들을 또 이야기로 풀어낸 게 이제 검은 오름에서 길을 잃었던 하루의 이야기라는 스토리 라인을 가지고 이렇게 전개된 그 글입니다. 어둠을 응시하고 나서야 검은 오름을 오롯이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안의 의미를 하나씩 발견하게 되는 거죠. 주인은 낯설고 오름의 깊은 곳은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다. 나는 오르고 내리기를 거듭하여 앞으로 나아간다. 숲은 고요 속에서도 휘파람 새 까마귀 꿩 노루 울음소리로 왁자지껄하다. 다행이다. 혼자가 아니어서. 이 그림 하나의 사연, 이 그림 하나의 사연들이 있는 그림을 하나로 엮어서 한 하루의 이야기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되는 것이 이제 점점 어두워지고 밤이 되고 그 다음에 꿈속에 일이 일어났고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어저께 했던 검은 오름이 마치 이제 꿈속이 일인 것 같지만 그 거대한 우주를 만나고 온 나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달라졌을 거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담고 있어요. 검은 오름 근처로 작업실을 옮기며 작가는 오랜 시간 해온 판화를 잠시 내려두고 회화 작업에 집중하게 됩니다. 제가 판화를 하다 보면 이렇게 판화 프레스기는 판이 이렇게 한정돼요. 그 판화를 하다 보니까 그 크기의 답답함도 있었고 판을 만들어서 찍어낸 게 작품인 거예요. 나는 판에서 직접적으로는 판을 만났지만 이 그림은 이 판에다가 찍어낸 게 판화란 말이죠. 2차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로 대면하고 싶은 거죠. 나의 손과 이렇게 캔버스와 그런 그 답답함에서 좀 더 큰 작품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0호, 그 1,150호 100호 판화는 아주 커봤죠. 이거 반만큼 하거든요. 그래서 큰 작품을 하고 싶었고 이런 이게 움직임 있죠. 이게 그림이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몸짓이기도 싶은 이렇게 하면 에너지 같은 게 커지잖아요. 그런 거를 제가 좀 하고 싶었어요. 위로를 함께 나누고 싶다는 김현숙 작가, 작가의 따뜻한 꿈을 응원합니다. 귀로 듣는 음악을 눈으로 보는 전시로 만들 수 있을까요? 피아노 해체 전시, 스토리프가에서 확인하시죠. 음악이 전시관 안으로 들어온 거죠. 보통은 어느 한 일부 정도 들어오는데 전체 25분 정도의 분량의 음악을 전체에 관람하실 수 있고, 또 해체된 피아노를 보면서 소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직접 만져볼 수 있고, 또 두 번째 이야기는 갇혀있던 이 피아노 아이들이 자연에 나가서 소리를 어떻게 내는지의 어떤 그런 이미지들을 또 같이 보실 수 있고요. 또 그림이 된 악보를 또 보실 수 있습니다. 버려진 피아노에서 출발한 전시. 문효진 작가의 작곡가의 새로운 시도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참여자들하고 같이 음악 처방전을 만들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어떤 색깔을 좋아하세요? 어떤 템포를 좋아하세요? 어떤 온도를 좋아하세요? 어떤 단어를 좋아하세요? 이걸 조합해서 음악을 그 자리에서 만들고 그 자리에서 또 만든 음악을 악보로 또 출력해서 같이 게시를
하고 음원도 또 선물로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나만의 음악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번 전시에서는 애절한 음악부터 흥겨운 음악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음악회는 사실 정해진 시간에 꼭 가야 하지만 음악 전시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시간에 오셔서 언제든지 음악을 들을 수 있고 그림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족분들 그리고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 많이 오셔서 음악이 어떻게 전시관에 들어와서 소리가 그림이 되는지를 좀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시 공간을 넘어 새로운 예술이 된 음악, 눈과 귀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와우, 사장님 나이스 샷! 한국과 중국의 골프 축제, 한중 친선 골프대회가 열렸습니다. 通过这样比赛，其实我们是两个方面的刺激。 一个是让中国会员满意，他口碑比较好呢，会更多的人加盟太平洋联盟，也有机会来济州岛玩嘛，来济州岛打球嘛。那么对韩国的市场也是一个刺激，韩国的球员跟中国的会员，在一块比赛的话呢，也能够背书对这个市场的信任，也对我们的会籍在韩国的市场有很多好处。 이번 대회는요, 한국과 중국의 아마추어 선수들이 출전해 즐거운 교류의 장이 만들어졌습니다.在这里办比赛呢，选择济州岛提供我们的会员服务啊，主要是济州岛宜人的气候，购物的方便，还有消毒疫情啊。最重要的就是整个济州岛的高尔夫球场的资源和球场的品质，中国会员特别喜欢。所以我们一号召呢，去年就来了将近3000人，今年会超过4000人。 더 간절하게 보고 싶은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요? 간질간질 핑크빛으로 물든 미수와 현우. 넌 어떻게 그렇게 웃어? 유열이 처음 DJ였네. 하지만 안타깝게 어긋나고 마는데요. 연락 없는 네가 슬프다. 그때 나는 기다렸는데. 미수야. 어떻게 지냈어? 가까워지면 다시 멀어지는 인연.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의 애틋함은 커져만. 그때 돌아가고 싶었어. 아주 많이.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이별을 했던 기억. 인연만큼 찍은 게 어디 있을까요? 소중한 첫사랑을 떠올릴 영화 유열의 음악 앨범.